요즘에 훈련도 굳이 살 필요가 있나? 드리프트 하지 않나니다. 아니 드리프트 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? 드리프트 해야 안 하잖아. 아 예전에 조금 하다가 말았지. 연습하다가. 연습하게. 어 유압은 달아야지. 유압 브레이크. 아 근데 맞다 이거 드리프트 하려면은 그 파워 스티어링 그거 냉각 그것도 사야 돼. 냉각하고 이거 냉각. 유압 브레이크 달고 그래야지. 어, 이거. 타각킷 좀 하고 그거 해야 돼. 그래야지 좀 괜찮지. 순정은 좀 빡세 이거. 얘도 젠콥 좋은 차야. 낭만 있어. 나름. 해요. 젠콥 살라면 아무튼 저기 돈 이거 가고 하고. 스리비를 어, 차값에 한 두 배 세 배 쓸. 존나 빡센 차야. 뭐 아무튼 그 참고하시고. 뭐 또 아,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있어? 범퍼 바꾼 사연이 존나 웃겨. 왜? 이게 봐봐. 처음에 범퍼 바꾸기 전에 여기가 이제 자꾸 깨지는 거야 양쪽이. 플라스틱이니까. 어.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. 이거를 안에 사, 그 나사 볼트 조이잖아. 근데 철판이 녹슨 거야 안에가. 왜 녹슬었냐면 얘네가 전차주들이 막 범퍼 바꿈질 하면서 아, 나사를 긁었나 보다. 나사를 여기저기 뚫어놓은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녹이 쓰는 거야 얘가. 안에가. 그래가지고 범퍼 바꾸면서 안에 있지 철판 쪽 있지 다시 해가지고 용접해가지고 어 방청 발이 딱 해고 어 얘 한 거야. 그러니까 이 양쪽이 계속 떨어져 여기가 파손되면서 녹이 쓰니까. 그러니까 차 함부로 건들면 이래서 안 돼요. 꼭 이런 차 사면은 어지간히 이런 각오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한... 풀 리스토어 할 생각을 하고 사. 그리고 차주도 한 6번 바뀌고 제 차도 한 6번 바뀐 걸로 아는데 이 차는 이제 내가 돈 너무 많이 들이고 이제 내 끝까지 갈 차야. 이제 안 팔어. 저번에 나 그 작년인가 여기 혼자 왔는데 레이싱 팀에서 와가지고 나를 알아 그 사람이. 내가 옛날 유튜브 했으니까 얼굴 알더라고. 그래갖고 뭐라는 줄 알아? 혹시 차 팔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고. 아 뼈대 쓰려고? 어? 뼈대. 아니 38 수동이잖아. 어, 어. 많이 없으니까 혹시 팔 거면 자기한테 팔라고 나한테 명함 주고 갔어. 아 그리고 이거 완전 처음부터 수동이지. 이거 뭐 변하는 거 아니지? 어 변하는 거 아니야. 변하는 오리지널 거. 얘는 오리지널 수동이야. 아니 이거 오토차 변하는 거 뭔 차이 있어? 뭐 차이 없어. 뭐 가끔 뭐 오토에서 수동 바꾸면 미션 스왑하면은 뭐 안 되는 거. 아 예전에는 트러블이 많았는데 요즘엔 안 그래. 예전에는 그 투스칸이 있잖아. 투스칸이 엔진 스왑하고 이랬잖아. 그때는 스왑하는 튜닝이 많이 없었잖아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각도 안 맞고 막 그 삑살이 나고 이러니까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력이 다 좋아져갖고 튜닝샵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 있다? 38 오토 있지. 오토는 중고값이 싸잖아. 어 수동값 싸고 상태 좋잖아. 근데 수동은 비싸잖아. 비싼 건 상태 안 좋고. 근데 38 오토 타는 애들이 38 수동으로 수압을 하고 팔아. 그게 더 남아. 그니까 뭐 그렇다 하대. 어 그게 더 남아. 근데 요즘에 수압하는 것도 딱히 걱정. 그러니까 유명한 업체에서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. 다 이제 데이터가 있고 젠쿱은 이제 야 젠쿱 뭐 보니까 막 V10 엔진도 올리더만. V10 OHV 엔진 있잖아. 그거 뭐 그거 막 그거 왔어. 그거 저기 쉐보레 콜벳 엔진 그래 콜벳 그 옛날 OHV 엔진 올리고 막 하잖아.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아. 튜닝 데이터는. 그리고 이제 앞에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큰 엔진도 그냥 들어가잖아. 근데 옛날에 봐 투스칸이 봐 그 옛날에 그 에쿠스 엔진 그 어? 3.5 엔진 올려봐. 공간이 없어. 열이 막 심하니까 트러블 맨날 나고 막 그랬잖아. 그거 열 빼겠다고 안에 여기 앞에 본루프 달고. 본루프 너 본 적 있니? 옛날에 잠깐 유행했었어. 열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썬루프를 다는 거야. 여기다 썬루프를 달지. 그러면 이제 버튼 딱 눌리면 여기가 딱 열리면서 이제 열 빠져나가고 막 그랬거든.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젠콥은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. 그래서 일차 다시 살라면 살 거야?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면은 다시 950으로 아니 이차 3천... 말고 이차 말고 다른 38을 샀겠지. 만약에 38 과연 그거 샀으면 또 그거 나는 또 문제 있겠지 또. 아니야 근데 얘만큼은 돈 안 들 것 같아. 다른 걸 사도 얘는 진짜 그 헝그리 튜너 헝그리 튜너들이 너무 이게 난도질을 했어 차를. 어? 아니 이 차를 갖고 내가 단골 카센터 가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웬 쓰레기를 갖고 왔냐 그랬어. 진짜 쓰레기 취급받았어. 전차주가 보려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중에. 아니 봐도 할 말 없어. 난 솔직히 욕하고 싶어. 이 쌍놈 새끼들 그냥 차 관리를. 아니 돈 없으면 하지 마 그냥. 차를 건들지 마 그냥. 아 일단 신변보호를 위해서. 나 진짜 열받아. 아니 진짜 내가 어처구니 없다니까. 아니 나는 알고 샀지만
이게 다 뜯으면 뜯을수록 어처구니 없는 게, 아니 그냥 돈 없으면 차를 그냥 건들지 말라고 그냥 타라고 제발. 어? 튜닝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. 이게 뭐야 그게. 중고 부품 사다가 다 그냥 어? 상태 안 좋은 거 갖다 끼고 막 이러니까 차가 뭐 이게 좋을 리가 있냐고. 어? 이 차는 있잖아, 주인 잘 만난 거야 이거. 내가 그냥 다 색깔도 검은색이었는데. 아 맞아, 검은색 옷이 원래 검은색이었지. 얘 내가 이거 그래도 어? 만들어 줬잖아. 야, 안쪽까지 다 했어. 오. 야 나는 거칠만 안 해. 소감까지 다 했어. 어설프게 안 해요. 이 차는 막 말려는 주인 잘 만난겨. 어? 아 근데 커피를 몇 개 마시는 거야? 커피 몇 개 마시는 거야? 몇 개 마신 게 아니고 내가 안 버린 거야. 야 파리 봐, 여기 파리 봐, 여기. 아 그 파리도 앉을 만한 그 깨끗한. 아니 벌레들이 이 노란색을 좋아하더라고. 유기농. 어 유기농이야? 어. 이거 봐, 이거 살려달라고 빌잖아. 아니 도망가지도 않아 이제. 자 이제 곧 가실 때 됐어 나 어? 이제. 아니 사람이 안 무서운가 봐. 이제 겨울이 곧 오니까 이제 뭐. 아니 나 이게 안 도망가는 또 파리는 또 처음 보네. 두 명이나 있는데. 야 공주 두 명 있는데. 아 마지막 한 마디. 아 젠코 차 좋아요. 명차. 현대에서 잘 만든 명차고. 돈 존나 깨지고 연비 환상적이고. 이거는 이제 DH 엠블렘이야. DH 아주 깔끔해. 크롬 따윈 없어. 레네시스. 어? 뒤에는 이제 EQ 900발이 붙였잖아. 아니 진짜 형 그 뭐지? 거기 어? 나갔으면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. 어디? 그 저기 라진성? 어. 근데 거기에 나가기엔 내 차는 임팩트가 너무 약해.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. 아니야. 이 정도면 충분해. 저기도 노란색 안에 저거. 아 저건 딱 봐도 드리프트 차 좀 보이잖아. 어? 드리프트 차 좀 보이잖아. 아 저 차는 지금 차 한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러. 요거 저거에 비해서는 아, 저거는 다 경기차 같은데 이거는 약간 빨간색 휠이 너무 강렬해. 빨간색? 이거는 이제 라진성 채널 나가기에는 임팩트가 너무 약해. 아니야 라진성 채널이 보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나 보면 연락 진짜. 아니야 한번. 난 방송 체질이 아니야. 만약에 저한테 연락 주면 연결시켜 드릴게요. 아니야 난 방송 체질. 아니야 완전 존나 방송 체질. 난 방송 체질 아니기 때문에 난 그걸 나가면 민폐야. 나가 작정하고 진짜 나갈. 내 진성이 형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. 아 진짜 라진 진성님이 형보다 나이 어릴걸? 아니 그러니까 나보다 돈 많이 벌면 형이야. 나보다 돈 많이 벌면 형이야. 어? 이거는 근데 딱히 임팩트가 없는 게 날개 떼고 휠 순정으로 바꾸면 그냥 순정 되는 거야. 아닌데? 아니, 그거는 아니 이거는 솔직히 순정 색깔이잖아. 커스텀 색상도 아니야 이거. 뭐야 씨 커리도 아니고 이거 병아리야 뭐야? 어? 그냥 개나리야. 그냥 개나리야 이거. 아 오늘 좀 많이 수위를 높여서 까고 싶었는데. 어 막 그러니까, 까봐 그냥 괜찮아. 어차피 썩찬데 뭐. 까봐 이제 그 너무 옛날에 제네시스 쿠페 까면은 좀 막 댓글 좀 막 쉬어로 많이 달렸는데 요즘에는. 아 지금도 많이 달려. 아니야 요즘에는. 야 요즘 뭐 젠코 타는 사람들 많아갖고. 아니 요즘에 아반떼 N이 워낙 세가지고. 어. 많이 죽었지. 그렇지. 얘 N이 대세다 진짜. 뭐야 이거 지금. 야 우산 튼튼한 거 보소. 어우 바람 안 날라가. 이제 거야, 이거. 인제서 이거 안 봐. 걱정하지 어? 마. 인제서 안 봐. 야, 우산 너무 좋은데 이거? 아. 아니 이거 어떻게 받은 건데? 몰라. 근데 있어. 어느 순간 보니까 있어. 기억도 안 나. 아무튼 이거 살려면은 돈 많아야 돼요. 또 젠코 살려면. 난 차값만 생각하지 마야 될 때. 기름값 오지게 듭니다. 기름값 들고 부품값 일단. 이제 이것도 부품 다 단종될 거 아니야 곧. 아니야 얼마 나와 안 그래도. 야 투스카니 또 나오는데 뭐. 말만 막상 구하면 없을 거야. 아니야 있어 다 뒤집는 나. 아무튼 뭐 혹시라도 요거 이 차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뭐 이하씨 연락하든 뭐 어떻게든 답변 달아드릴게. 이 방에서 산틀로 간 사람의 최후다.